패밀리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UFC 이벤트 앤 게임 시간입니다. 특히나 이번 294는 정말 큼직한 매치들로 가득하더군요. 네임드 선수들 덕분에 오늘은 랜덤 매치가 없습니다. 먼저 이벤트 이름은 UFC 294로 난이도는 프로로 경기는 3경기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첫 경기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고메드 안칼라에프 vs 조니 워커. 인데 원래라면 승자로 플레이를 해야 하지만 이날 실제 경기가 노 콘테스트가 돼버리는 바람에 승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반칙을 한 건 마고메드였으니 조니 워커를 승자로 치고 플레이했습니다. 초반 타격전에서는 서로 막상막하군요. 마그메드가 레슬러이기에 테이크다운을 주의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날아가냐? 마그메드에게 시간차 공격이라도 받은 건가 보군요. 역시나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녀석, 거의 깻잎 한 장 차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계속되는 타격전, 아직까지도 서로 팽팽한 모습입니다. 야! 이건 솔직히 맞은 거 아니냐? 제가 카운터를 막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 데미지가 없는 판정은 미쳤군요. 녀석의 헤드 무빙 이후 카운터에 일단은 제가 먼저 꿈나라 가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똑같이 카운터로 맞대응 해줄 거니까요. 는 제 생각을 읽고 그라운드로 가는군요. 하지만 탑 포지션으로 스윕하고 파운딩으로 살살 갉아먹어줍니다. 파운딩에 개빡쳤는지 바로 카운터식에 넣는군요. 녀석의 날카로운 타격에 조금씩 좁혀지고는 있지만 녀석도 체력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녀석의 타격 타이밍이 점점 귀신 같아지는데 저도 귀신 같은 타이밍에 헤드킥이 터집니다. 아니 이게 왜 바디에 맞는 건데? 그러기에는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녹다운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젠 반대로 제 공격이 점점 칼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그라운드로 가는 녀석. 하지만 바로 일어나 줍니다. 플라잉 니키 커맨드를 전혀 안 눌렀는데 갑자기 급발진해서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녀석이 맞았으니 좋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 정확히 노렸습니다. 원래는 녀석이 내밀 때 피하고 더블 니킹 넣으려 했는데 어쨌든 조상님 곁으로 보냈으니 그걸로 된 겁니다. 짜릿한 KO승을 거둔 첫 경기, 이대로 저번처럼 전승을 기원하며 두 번째 경기로 갑니다. Yeah, but the whole fight, he was landing great strikes, kicks, punches. He was doing everything right until eventually he found the shot that ended. Now we go inside. Up next. 카마루 우즈만 vs 함자트 치마예프. 저는 치마예프로 플레이했습니다. 이날 실제 경기 때는 치마예프가 그라운드에서 우즈만을 걸레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저도 똑같이 그라운드에서 좁혀주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눈잽 두 번 넣고 바로 파워 슬램으로 레슬링 서열 정리에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금방 일어나서 가드 풀링으로 가려고 했는데 치마예프는 가드 풀링이 없는가 보더군요. 결국 멍 때리다가 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을 들어가는 우스만. 역시 게임이랑 현실은 다르군요.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you try again. And this guy is the poster boy for that saying, because he shot many takedown attempts and he finally has secured one. Useful strike there. The ground and pound on point tonight. Man, this is some serious ground and pound here, DC. He's not just staying busy for the sake of staying busy. These strikes are doing damage. Oh yeah, no pity pat to this guy. This guy's trying to land.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잘 막는 건데? 영상으로 보면서 알았는데 빨간 그래플링 게이지가 우스만이었군요. 어쩐지 어드밴티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잘 막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파운딩 계속 두드려 맞다가 서브미션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게임에서는 우스만이 그라운드에서 개세군요. 저를 걸레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를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플링 게이지나 잘 봐라 새끼야. 오늘의 메인 이벤트, 이슬람 마카체프 vs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저는 마카체프로 플레이했습니다.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이 녀석을 1라운드에 헤드킥으로 KO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몇 번 쳐맞고 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로 막상막하인 모습. 형 바로 더블 어퍼컷의 사경을 헤매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쯤에서 테이크다운을 넣고 파운딩으로. 이 미친놈아, 어떻게 이 경기 첫 테이크다운을 어퍼컷으로 완벽하게 카운터 내는 거냐? 다행히도 스윕에 성공하면서 이제 파운딩으로 그라운드 서열정리 들어갑니다. 얘네는 왜 이렇게 잘 일어나냐? 다시 타격으로 조금 기강을 잡아줄 때쯤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늘막혔군요. 하지만 정확하게 내밀려는 타이밍에 들어가 놓은 투구. 아니, 이 녀석 테이크다운을 미친 듯이 잘 막는군요. 아니, 얘 또 고장났네. 이어지는 2라운드. 생각보다 테이크다운은 잘 막으니 그냥 타격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형들, 환상적인 무빙 이후 후 카운터에 또 해롱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후속타를 크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Good series of strikes for him there, staying busy and staying accurate. I mean, he landed some good shots, DC, but really unable to string anything together in terms of solid combinations. It's because he's not committing to it fully. He throws his jab, he may float a right hand out there, but he's not really sitting down on the right hand. He really doesn't seem to have the intent on this. 녀석의 레그킥에 점점 작살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저도 스트레이트가 계속 꽂히면서 녀석의 머리통을 꿀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버핸드가 크게 빗나가고 그 틈에 훅을 지대로 넣는 녀석. 결국 녹다운을 당하고 맙니다. Helper. 녀석의 카운터에 또 다시 녹다운. 하지만 다행히도 파운딩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다시 파운딩을 잡는 녀석. 와, 씨, 진짜 끝날 뻔했네. 운 좋게 한계를 피하는 바람에 일단 살았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또다시 시작된 탑 마운트 치유. Man, how fun is this to watch as he continues to dole out damage with the ground and pound. Take it back to the days of guys like Mark Coleman just beating people up in the ground and pound. Well, anytime you are in a ground fighting situation with this fighter, you're with the ground and pound. He's putting him in exactly the position he needs to be in right now. 어찌어찌 암바에 성공합니다. 이대로 집중해서 끝내겠습니다. 눈 슬램이 안 막힙니다. 아니, 분명 개빨리 눌렀는데. 이어지는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녹다운 당합니다. 이대로는 가망이 전혀 없는 상황.
헤드킥. 벌써 3연속으로 녹다운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경찬승 모두를 그냥 질렀습니다. 눈 오버핸드 카운트가 지리게 들어갑니다. 계속 쫓아가면서 녹다운을 당해버렸군요. 결국 카운터의 조상님 뱃기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원래 상위 랭커 선수일수록 AI가 더 강해진다는 걸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많이 선방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정신 승리냐? 어쨌든 그라운드 부분을 좀 더 연습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올리베이라가 그대로 나왔다면 제가 완전 가지고 놀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UFC 이벤트 때 뵙겠습니다.